목요일 청문회를 흔히 우병우 청문회라고 저희가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위증 청문회도 필요하다 이런 논란이지만 법꾸라지, 뭐 법을 하시는 우리 저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참 본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별명, 무슨 게임이 나오고 현상금이 뭐 2천만 원에 이르고 어디 있었나 했더니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모 매체가 더 팩트가 19일 밤에 우병우 수석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네, 아들. 저기 사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 아들이 그 유명한 코너링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코너링이죠. 전역을 했어요. 서울 의경을. 자, 어디냐.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가족회사 정강으로 보이는 사무실입니다. 정강은 어디냐. 경기도 기흥 컨트리클럽 안에 있는 그 가족회사. 근데 이 상황이 처음에는 이제 그쪽으로 알았는데 이 더팩트가 찾아가서 보니까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 가로친 모습 우병우 수석, 자 보이시죠? 살이 좀 쪘어요. 약간 좀 그동안에 여러 군데 다녔는데 분명히 살집이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자 저기서 대책회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의아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들은 집에서 볼거 아닙니까? 뭐 아들이 뭐, 결혼해서 밖으로 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아들을 본다고 해도 또 외부에서 뭐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10시간 동안 과연 아들과 할 얘기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요. 그럼 사적인 얘기라면 사실 뭐 20, 30분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10시간을 얘기했고 그 자리에 이제 변호사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본인도 봐서는. 검사 출신이지만. 네,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검사 출신이면 본인이 어떤 확정적으로 안 어떤 법률이 또 서로 이해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다고 보고요. 그럼 10시간 동안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걸 우려할 수 있죠. 왜냐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얘기를 많이 별명을 붙여줬지만 사실은 본인이 나와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들은 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들이 또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국조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뭔가 말이 맞지 않을 때 그러면 아들을 참관을 부르자. 네. 그래서 아들을 즉시해서 부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사실 우병우 전 수석과 말도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고 엉뚱한 말을 했을 때 우병우 전 수석이 거짓말하고 있던 것이 들통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10시간 정도의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수기를 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22일 날 5차 청문회를 준비한 것을 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게 19일이고요. 서울 반포동에 있는 가족회사 정강입니다. 네. 저기서 변호사와 함께 아들 그리고 우수석이 10시간 동안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무려 10시간 동안 청문회를 앞두고 무슨 대책을 세웠을까요? 아무래도 뭐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지금 이제 그 가장 뭐맨 처음에 나왔던 의혹이 처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그저 인맥을 통해서, 그때는 진경준 검사장이죠. 검사장을 통해서 이 넥센 뭡니까? 넥슨이죠. 넥슨입니다. 예. 넥슨의 그저그 한테 그걸 팔았던데 개입한 거 아니냐 그 부분. 그리고 또 이어서 나왔던 의혹이 아들의 저 병역 특혜오, 서울 의경, 서울 예. 의경에서 그 특혜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덩치라고 할수 있는 것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아닙니까?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10시간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런데 아들이 그 자리에 배석했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과연 얼마 10시간 내내 있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알았죠. 네. 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이인데 대한 아들은 뭐 법률적 지식이 아무래도 얕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교육도 나름대로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 그 듭니다. 다른 전역한 철학을 그 준비한 네. 아들이 왜이 변호사까지 있고 그렇게 오래 회의를 했느냐 이 문제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이나 뭐좀 약간 운전이 서툴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네.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백성승, 저분은 사실 저 자꾸 출연해서 좀안 됐지만,
저게 이제 나중에 특검까지 가면 저 부분 코너링 얘기 특혜에서 수사 대상 아니겠습니까? 저거 진짜 2016년에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코너링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22일 날 본인이 5차 청문회 나오겠다 했으니까 그 주 포인트는 보면은 아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부분이고. 네. 그 부분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그 아들 입장에서요. 아들이야 부분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뒤에서 뭐 부탁을 했으면 아들이 직접 부탁해. 네. 저 모습입니다. 지금 가려놨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네. 아니라 아마 저 우병우 수석이나 아니면 우병우 수석 부인이 뭐 부탁을 해도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실제 보면 본인이 그렇게 많이 관여된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10시간 함께 있었느냐. 그래서 이런 거 있겠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어쨌든 보면 변호사로 보이는 그 사람하고 뭐 하는데 그 옆에서 뭐 지켜보는 뭐 그런 마음이겠지. 실제 아들이 무슨 범법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극히 많이 연루되어서 뭐 아들이 10시간 동안 아들하고 수기했다. 이렇게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것이 바로 처가 부동산 문제하고 아들 병력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때 본인이 청와대 기자실에 와서 일접 그 뭐니까 비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검찰을 불러서 나가면 나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밖에 없다. 나는 네네. 모른다. 내가 어떻게 모르는 일을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그 부분에서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지금 가장 큰 의혹은 결국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지금 그 우병우 수석이 관여 여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최순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본인이 장모하고 또 최순실 씨하고 같이 골프 라운딩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가 네.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우병우 청문회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는 아마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꾸라지답게 아주 잘 빠져서 파격적으로 발탁되면서 이후에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데 있어 사실상 뒷배 역할이 돼줬다고 하는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농단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해야 될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법리적이고 제도적인 답변 이외에 법률적 조력이 아닌 청와대의 책임 있는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인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똑똑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네. 방금 얘기 나왔지만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우병우 당시 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정윤회 문건, 이게 또 이번에 세계일보 사장의 전 사장의 폭로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부터 이제 다 따져야 되겠죠? 일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사실 혐의점을 별로 잡지 못했어요. 이제 잡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안 잡은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민정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민정수석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정비서관일 때 정인의 문건 사건이 났고 정인의 문건 사건을 잘 해결을 해서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민정비서관이 됐건 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내사랄지 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하고 또 그런 문건에 대해서도 하지 말란 식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 하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새로 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경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4월 16일 날 해경의 압수수색 자체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네.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 특히 해경의 일단 본청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데 상황실에 있는 전산 서버를 압수하지 마라. 이 부분은 해경과 청와대 자체의 어떤 중요한 그러한 통화 내용인데 왜 이걸 압수하려고 하느냐. 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압수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자체에 보면 그 상황실이 별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별관에 대해서는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그런 것까지 다 문제를 삼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정비서관일 때인데 민정비서관이 왜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에 관여를 하냐는 거죠. 더군다나 압수수색 영장의 어떤 효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실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없으니까 다시 받으라는 지시를 한 것이거든요. 네. 네.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또 특검에서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을 유심히 보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특검에서는 또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죠. 그때는 해경 상황실 서버를
검찰이 수색을 하지 말라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서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해경이 청와대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거 직권남용 아닌가요? 그렇죠. 충분히 직권남용에 의한 그 뭡니까? 이 좀 정확하게 제가 그 제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해경이 그날 그 당시에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현장 구조활동을 펼쳤나 부분은 세월호 7시간을 밝히는데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왜 그 부분에서 강하게 디펜스를 쳤을까? 그 부분은 결국 가리고 싶어하는 부분은 세월호 7시간과 둘러싼 청와대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안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민정비서관이 헷갈리신 거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2014년 5월경에 그러니까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날 그 세월호 참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5월에 그해 5월에 저 우병우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으로 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검찰이 그 당시 해경이 그 당시에 제대로 구조를 했는가 등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뭐 세월호 7시간 얘기 그때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 지금 보니까 그때 아마 청와대하고 이 해경 간에 오갔던 부분을 갖다가 검찰이 수사하려 하는데 그거 봤을 때는 뭔가 은폐의 어떤 조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이런 부분 다 챙겨봐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런저런 연유로 2015년 14년 말 2015년 초에 이른바 정윤의 문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싹 깔끔하게 정리해줌으로써 뭐 김용환 수석은 사실상 쫓겨나가고 본인이 이제 보면 민정수석이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요 이거 꼭 이거 짚어봐야 된다 전 동의합니다 우리 서영수 장관이 왜냐니까 네. 그 당시 실제 지휘는 우병우 수석 비서관이 했을런지 모르겠으나 실제 수사는 누가 했습니까 김순환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바로 우병우 바로 전 수석을 수사했던 윤곽근 대구고검장이 그 당시에 대검 반부패부장 직무대리로서 네. 실제 수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사태 문건 수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의 문건 수사죠.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왜냐니까 지금 이번 사태 우리 큰 틀에서 두 가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경유착이 잘못된 부분. 다음에 그야말로 권력이 여전히 검찰을 쥐락펴락하면서 검찰이 마음대로 움직였던 무력화 되었던 이런 부분들 갖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그 부분. 그 당시에 2015년 1월에 있었던 정윤의 문건 수사, 그 당시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다음에 윤곽근 대검 반부패부장 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014년 6월경에 그 검찰, 누가, 어느 검사가, 그러면 그와 같은 저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우왕좌왕했는지 다 살펴봐야 돼요. 근데 한 분이 빠졌네요. 여기서요. 한 분이 지금 그 수사를 총지휘했던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한교안 대통령 근한 대행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요. 저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단일 사건을 지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해경의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 쟁점 또 하나의 그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상황을 한번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자, 변호사님. 네. 저 서버에는 저 말고도 엄청난 얘기들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해경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도 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좀 제가 좀 의심이 되는 게요. 자, 해경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나왔겠죠. 그러면 압수수색의 범위와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어떻게 민정비서관이 알 수 있겠어요? 영장 범위. 그렇죠. 예. 당연히 모르겠죠. 더군다나 영장 범죄 사실에는 상황, 별관에 있는 상황실에 서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청와대와 상황실과 일단 통화 내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는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총장이나 뭐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압수수색을 가면 현장에 가서 지금 막 하려는 순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루트를 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급한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예요. 또 본인이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광주지검의 핵심적인 고위직권을 아는 사이가 됐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금 뭐 끝까지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면 그래 해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영장을 새로 받아서 별관에 있는 상황실의 서버를 압수수색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네. 영장 발부하는데 적어도 2, 3일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서버에 남아있는 뭔가가 은폐나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충분히 지울 수도 있는 시간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왜 이걸 나중에 압수수색 하나 지금 하나 사실은 그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꽤 크다는 걸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도 규명이지만 차제에 검찰 수사에 대한 독립에 대한 문제도 그 새롭게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검찰청법 8조에는 검찰 조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만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네. 민정수석이 어떤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에게 그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 선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것은 민정수석 라인에서 직접 해당 직원에까지 전화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15년 1월 정기인사에서 개념 없는 검사장에 대해서 그 시원하게 수사했으니까 시원하게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세월호 수사라인이 그 이후에 검찰 주요 보직에서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 상황이 네. 보복인사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 독립 문제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차제에 검찰의 수사 독립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향후에 이런 계속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문제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문제까지 제도적 문제까지 함께 다뤄져야 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저희가 이 10시간여에 이르렀다는 그 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그렇게 많을까? 실제로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2014년 민정비서관 시절부터 따져야 될 게 많고 그만큼 법률적으로 방어해야 될 일, 거기다 아들 문제. 자, 이 정강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또 장모님 문제, 네, 이 부인 문제, 우병우 수석에게 민감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김정준 검사장 주식 보유 내용 알고 계셨을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석수 감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갑시다. 오늘 막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 말고 언론 국민에게 한 말씀 하시죠.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십니까? 국정수석으로 책임감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차은택 씨 아시죠? 국민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사과할 말씀 없으세요? 저희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는 이유, 과연 22일 청문회에도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어제 재판정에 나온 최순실 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레이저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유명하지만 못지않다. 흰 수위에 뿔테안경 가운데 살짝 이 하얀 머리가 이제 남아있는 저 모습인데 저 눈빛이 오늘 화제가 됐어요. 그 어제는 자 보십시오. 저게 지금 도대체 어떤 눈빛이냐. 방송 카메라가 ENG 카메라가 사라지자마자 저렇게 돌변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방청석이 한 80여 명 2.7대 1이 넘었다는 그 청중들이 모였고 그렇죠. 대법정 417호 대법정 아니었습니까? 네. 저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을 저희가 과거에도 저게 한 번이 아니다. 저 눈총, 저 눈빛, 장난 아니다, 이거 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그, 본인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머리도 제가 볼 때는 IQ도 좀 높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공판 준비 절차잖아요. 그럼 본인이 안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문회는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청문회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계획된 어떤 질문과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난타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하지만 공판 준비 절차는 대부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보충적으로 피고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 본인은 변호사한테 이걸 다 맡겨놓으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또 재판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재판도 이끌고 이 사안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본인에 대한 어떤 생존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언론에서 어떤 집중을 할 때는 약자의 좀 어떤 억울한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없을 때는 내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서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보여요. 네. 어제 보니까 앞에 이렇게 보면 아까 그 보이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눈총이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왼쪽 보면은 이게 다 속옷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가 푹 죽어 있는. 처음에는 그렇게 있었죠. 저 왼쪽에 저 모습입니다. 네. 1분. 저기 이제 카메라들이 찍고 있을 때예요. 1분 30초 동안 카메라가 그다음에 어제 이례적으로 이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가. 네. 근데 고개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1분 30초 지나서 하니까 아마 저걸 아마 저 누가 뭐 스마트. 회정 때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네. 약간 보면 이를 좀 앙문 입술을 깨물었죠. 아, 이제 눈빛만으로도 벌써 섬뜩해요. 섬뜩하고 뭐 저런 것도 저런 거지만 어제 보니까 이 검찰이, 공판검사가 11개 항목에 달해서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쫙 해서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 11개 제목에 대해서 일체 다 부인했죠. 부인하고 네. 또 심지어는 어떤 검사들이 무슨 얘기할 때는 약간 실소라 그러죠. 이렇게 피식 웃는 거, 네. 비웃듯이. 네. 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상했겠어요. 아니, 저렇게 흔한 얘기를 뻔뻔할 수가. 네. 그런 느낌을 아마 검사들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뻔뻔할 수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더 뻔뻔한 게 있습니다. 최순실 씨 11개 혐의에 대해서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 공범 아니다. 아무것도 네. 난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을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개는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 피고인 3자 공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자 공모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8가지 범죄에 대해서 전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소장 사실은 인정했는데 완전히 부인한 분이 또 한 분 있잖아요, 지금. 내가 탄핵받을 이유 전혀 없다. 그런 느낌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부상부수라 그럴까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의 그 대리,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그 이유서를 낸 걸 보면 본인이 세 번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해서 사과한 내용까지 부정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했는데 어제 똑같이 최순실 그 시도 변호인 통해서 보여준 게 11가지 제목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K스포츠 미르재단은 국정통치의 일환이었다라고 그 미루는 것이 본인의 여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정의 통치행위다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리적인 논리를 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법리적으로는 법정에서 이야기한 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한다면 법리적 다툼이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공분 그리고 공분은 다시 한번 재판의 압력으로 그 여론으로 다가설 텐데 제가 볼 땐 최순실 씨가 법리적인 공방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는 법리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법원 측에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최의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서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태블릿 PC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태블릿 PC 때문에 본인이 지난번에 그때 노승일 씨하고 통화하면서 큰일 났네. 이게 지금 이제 뭐 그 훔쳐간 걸로 조작하라는 뭐 지시를 내릴 만큼 본인도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녹취록이 다 나왔지만 본인은 태블릿 PC가 자기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자기 것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이제 주요 증거 부분을 만약에 지금 이제 본인이 이것이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그 훔쳐간 거라든지 조작된 거라도 본인이 입증만 해낸다면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지금 검찰이 뭐 지금 그 증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의 그 통화 파일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이 다이어리까지 다 갖고 있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따져보자는 이야기인데 결국 시간 끌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금 시간을 벌자 그러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자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저 눈총만 봐도 앞으로 몇 번 더 있을 공판 준비 기일 그리고 재판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겠다. 그런 의지도 역시 재판부 또 특검 다져야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전문가 네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